네,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도 하면서 다시 현역에 복귀한 선수인데 또 자, 빠른 볼. 네, 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보면 좋겠습니다. 아, 자, 강하늘 1대2 뒤져 있습니다. 아, 네, 걸리면 상당히 위력적인 타구가 나옵니다. 투올 정단아 서브. 정단아 타업 이 프로 생활을 파주에서 시작을 했던 선수예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가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가 길었던 강하늘의 움직임을 좀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정단아 내십니다. 4대5. 자, 긴 서브. 나 서브 득점. 자, 백으로 버티다가 포인트. 전영애 선수죠? 예. 네. 상당히 생소한. 아, 정교해요. 5대8. 이제는 정단아도 쫓아가야 됩니다. 아, 그러나 매트가 9대5입니다. 자, 나갔어요. 제가 좀 굳어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는 때문에 우선은 힘을 좀 빼고 가볍게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선수 생명도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이 또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면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아무래도 그 탁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도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상대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렇죠. 자, 그런 걸 하나씩 이겨 나가야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 경기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는 재미도 저희들은 또 있고요. 서브 득점입니다. 네. 강하늘의 서브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선수들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정광석 커넥팅 롱. 정단아의 서브 3대4. 자, 더 강하게 받아쳤던 강하늘이었습니다. 어, 좋아요. 자, 앞서 있는 강하늘의 서브. 아, 좋아요. 이번에 벗어나 지난 시즌 이 리그에서 11승이 나거든 정단아 선수예요. 아, 네트에 걸려 범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조금씩 좀 쉽게 넘겨주니까 정단아가 완벽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강하늘입니다. 아, 야, 이걸 또 이렇게 맞는 거다. 야, 자, 강하늘의 득점이 나왔어요. 자, 석점차. 어, 이번에 조금씩 지금 적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강하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